개정안은 한마디로 비민주 반헌법 시대 역행적인 법안입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이전 부지니 그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보다는 무엇보다도 엄중한 처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해 민주적 사업 방식을 제외하고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 같은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여 이전 부지 지자체장의 핵심 권한을 박탈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 및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소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원의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됩니다. 우리 화성시민의 이전 반대 의지는 여전히 확고합니다. 수원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투기 수원을 화성에게 떠넘겨 화성을 수색량으로 심는 상태에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자 세계가 인정하는 생태의 보고인 화성 습지가 전투기 수호로 변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